법정 토론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있었는데 뭐 정치 외교 안보 주제를 했었는데 자,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실력 차가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특히 본인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말한 적 없다로 좀 일관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상대 후보를 무시하거나 비아냥대는 태도는 좋지 않은데 예. 2차 때까지는 잘 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토론에서 좀 그런 게 보여서 좀 불편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비교적 잘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솔루션을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솔루션은 현장의 문제고 이것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적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양강 후보들이 얻을 것은 없었던 잃을 것만 있었던 그런 TV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TV 토론 잘한다고 했는데 압도를 하거나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남은 기억은 빙하 타고 내려와 둘릿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그 저기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그러고 보니까 맞나요? 이재명 후보가 고길동 닮았어요. JTBC 그랬잖아요. 고길동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 웃어가지고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고길동과 둘리다. 우리 이민영 기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크게 총평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양강 후보보다는 확실히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눈에 띄었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네. 양강 후보는 좀 상대 비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둘 다 뭐 되게 잘했다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일반인인 장원 씨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파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인이고 아주 스탠다드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내용을 떠나서 보는 내내 내가 좀 불안했다. 왜요? 그냥 뭐 그냥 실수할까 봐. 누가요? 누구든 실수할까 봐. 예. 다른 사람 실수할 이제 너무 저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티가 날까 봐. 누가요? 누구든. 네, 그 모든 후보가 다 내 마음 같더라고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다음번에 마지막 TV 토론 때 좀 고쳤으면 좋겠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거는 좀 토론 스타일상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아하. 좋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봤던 내용 중에 좀 문제적인 질문이나 문제적 답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핵공유 이야기.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윤석열 후보 답변을 일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전술핵을 북핵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뭐 미국에서 같이 공유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공약을 작년 11월에 본인 직접 나와서 발표하시고 거기에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전술핵 배치, 핵 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이랬고 기존의 그 확장 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갑자기 지금 와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버리시면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핵 공유가 사실은 우리 안보랑 직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핵 공유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알아야 찍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런 종류의 답변들 좀 많으셔서 그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꾸 선제 타격 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해보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제 타격은 선제 공격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핵미사일 같은 걸 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정보 자산을 갖고 탐지를 해서 미리 원점을 딱 타격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자꾸 전쟁 뭐 평화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의도된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룹 중에서 북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했고 그것을 한국으로 쏘는 게 확실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선제적 타격을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이냐는 거죠. 다만 그런 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고 그러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킬체인을 만들고 국방비를 이렇게 투여하고 그저께 LSM 개발까지 완료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러한 방어망과 공격망을 구축하는 일인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나가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대표적인 리더십이 있는 그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누가 선제 태극을 하지 말자 그랬다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를 어제도 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한다. 전쟁광 윤석열 이런 식의 프레임 가둬놓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고 또한 이제 종전선언 안 하면 친일파 이런 쪽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신 것은 너무 좀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토론회가 여기서 이제 하는데 상관없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자 토론회가 지금 잠깐 그러한 협상 태도를 굳건히 지켜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정은 네. 무시하시고 자, 이 기자님은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문제적인 질문에 답변을 보셨나요? 외교안보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전술핵 전략계 이런 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좀 정치 일반적인 걸 보면은 심상정 후보 질문이 좀 저는 다 인상적이었거든요. 약간 기자들이 궁금해했던 걸 딱 해결해 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윤석열 네. 후보에게 물어본 거라든지.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까? 저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아니면 단일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 MD 편입 정도는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이제 일반 사람들도 대충 어떤 건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듣는 게 굉장히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됐다. 심상정 후보 질문들이 다 예, 아주 예. 쉬운, 쉽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좋은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그렇게 봤고 윤석열 후보의 생각 중에 이게 정제되지 않은 건지 정리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제 말을 실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그거는 저는 이거는 유사시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정말 아니 그런 들어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아니, 그 어디가 실수예요? 잠깐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제가 본인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제가 군대는 좀 갔다 왔잖아요. 10년 다녀오다 보니까 군 법무관을 했습니다. 작전법 이제 한미일 동맹 얘기를 하면서. 한미동맹은 막 지금 돼 있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고 중국하고 또 북한하고도 우호협약 같은 게 돼 있어요. 한반도에 유사시 일이 생겼을 때 중국군하고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들은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 동맹을 해버리면 일본하고 동맹을 해버리면 문제가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좀 건너뛰어 넘은 건지 아니면 몰라서 했는 건지 실수인지. 저는 그냥 일반 시청자로서 가장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네. 저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밖에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 이병헌 씨 유명한 짤이 있어요. 그거 막 아, 안 돼! 아, 내가 이거 선거, 그랬어요. 선거 며칠 앞두고 네. 있어가지고. 아마 너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발언에. 그 부분은 좀 뭐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데 막 좀 실수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토론회란 중요한 어떤 생방이 전 국민한테 이제 보도가 됐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막전 막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